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온 40대 여성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대구공항에서 티웨이 항공편을 타고 오후 5시 반 제주공항에 도착한 48살 여성 A씨. 제주시 조천읍 지인의 집에 계속 머물던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막힘과 피로감, 목이 잠기는 이상 증세를 느끼다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어머니의 확진 소식을 듣고 어제 오후 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지내던 지인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됐습니다. 아침 일어날 때 조금 피곤감을 느꼈다. 그 정도라서 저희는 그 27일을 정상 시작일로 잡고 26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제주도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26일부터 A씨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26일 A씨는 오후 5시 40분 일행과 함께 지인의 집 부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노래방에서 3시간가량을 보낸 뒤밤 9시쯤 택시로 귀가했습니다. 27일에는 차를 타고 함덕 해안도로를 다니다 편의점에 들른 뒤 귀가했고, 28일은 집에서 머물며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고, 29일에는 함덕리의 식당과 신촌리의 카페를 잇따라 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머문 식당과 카페 등 다섯 곳에 대한 소독을 마무리한 뒤 임시 폐쇄하고, A씨와 접촉한 식당과 편의점, 카페 직원 등 20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오늘 하루 문 닫, 그거야 하루 일단 문 닫으려고 지금. 일단 방문했나? 네, 다 아침에 다시.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제주도는 A씨가 27일을 빼고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A씨와 같은 시간대 동선에 있던 도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과 22일에 발생한 제주 지역 확진자 2명은 대체로 건강을 회복했고, 이들과 접촉한 자가격리자는 이번 주말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제주 지역 신천지 관계자 700여 명에 대해 능동 감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기침이나 발열 증세가 있는 신도 2명을 추가 확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검사를 받은 신천지 관련자는 51명인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체국에 이어 농협에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작됐습니다만 마스크 석 장을 사기 위해 판매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가서 줄을 서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판매 현장마다 고성과 다툼이 빚어지면서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10여 건에 이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동의 농협 하나로마트.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건물을 빙 둘러 줄을 섰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가 농협에서도 시작되면서 긴 줄을 늘어섰지만 마스크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마감됐어요. 이곳 하나로마트는 80명에 한해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는데요. 예, 하지만 판매 3시간 전부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한 사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도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와서 버스는 우리는 이 근처가 아니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12시 반에 왔는데 버스 마감됐다고 딱 자르잖아요. 오늘 하루 읍면 우체국 20곳과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44곳이 공급받아 판매한 마스크는 16,000장. 우체국은 한 명당 5장, 농협은 석장으로 구매 물량이 제한돼 마스크를 사기 힘들자 오히려 사람들만 몰려 코로나 확산 우려가 크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80명 제한한다 이거, 그 다음에 번호표 준다는 보장도 없고 시간 낭비만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인데 그것도 사람도 또 불안하고 위험하잖아요. 마스크 품귀가 지속되자 한 마트에서는 직원들이 진열 과정에서 먼저 사려다 소비자들에게 큰 항의를 받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 현장마다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10여 건에 이릅니다. 우정청에서는 선착순 판매로 인한 혼란이 크다고 판단하고 도내 읍면 우체국 20곳에서 내일 오전 9시부터 번호표를 사전 배부해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오는 23일로 연기된 가운데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긴급 돌봄교실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돌봄교실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수업 전 학생들의 발열 상태 등 건강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와 제주신보, 제주의 소리, 제주 CBS는 이번 4.15 총선을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치르고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보도 자문단과 함께 7대 어젠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뤄지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반영했는데요. 오늘부터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7대 어젠다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의제로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를 꼽는 유권자들을 김찬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유권자 이동훈입니다. 저는 조천에서 망감류를 주로 하는 농사꾼 20년 차 농사꾼입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지에서 시장의 어떤 불균형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데서 나는 가장 큰 문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을 통해서거나 상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뭡니까 대목에 이렇게 출하를 하다 보니까 홍수 출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도나 농협에서 이거를 어떤 균형이 깨졌을 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일반적인 정책이 전국 평균의 정책을 농업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섬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적인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맞는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유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드느냐면 우리 물 전체 중에 약 40에서 45% 정도가 물류비로 없어집니다. 물류비를 이렇게 보전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입성을 해서 우리 제주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농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 뚱그름 잡는 듯한 어떤 그런 공약이 너무 많이 남아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 믿는 농사꾼이 있을까요? 나는 그걸 갖고는 이제 그 공약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 저는 유권자 윤순희입니다. 저는 생태관광이라는 도구로 제주 사회를 가치롭게 컨텐츠화하고 양성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 생태관광의 윤순희입니다. 관광지 관람 중심의 관광이 아니라 지역 사람을 만나는 느리게 하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관광을 끝내고 왔을 때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한다고 하고 본인이 관광객으로서 소비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광이 지속되는데 뭔가 참여자의 부분을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만족감이 높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소비자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통자도 본인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에서부터 바다 이르기까지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요롭고요. 풍요로운 자원 근처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높으세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지역 주도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변화하기엔 좀 종합적인 시스템 아래 좀 개발돼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 단위, 개별 부서형으로 진행되는 관광 정책이 아니라 보다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이참에 어떤 그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지역 주도 활성화를 위한 법 이런 상위법이 나와서 그 법 안에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좀 정책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내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수립할 후보를 뽑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제주 출신 이상희 제주대 의대 교수와 정다운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대표가 출마합니다. 이상희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복지특보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정다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청년혁신기획단장으로 새로운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은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를 확정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도 제주도 내 3개 선거구 후보 결정을 위해 경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조만간 총선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결정해 민주당 내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미래통합당도 고경실 후보가 컷오프되면서 제주시 갑선거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구자헌, 김영진, 장성철 예비후보 3명이 나섭니다. 제주시 을에서는 김효, 부상일 예비후보가, 서귀포시에서는 강경필, 허영진 예비후보가 맞붙습니다. 문제는 컷오프된 제주시 갑 고경실 예비후보 측의 반발입니다. 제주 MBC를 비롯한 언론 4사가 지난 1월 실시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전체 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에 이어 2위, 야권에선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고 후보는 공천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고 지지자들과 논의한 뒤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냈던 구자헌, 인재 영입 대상이었던 김영진 예비후보에 비해 당내 기반이 부족한 데다 뒤늦게 통합당에 합류한 장성철 예비후보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당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내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략공천의 희생양이었던 문윤택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한 주춧돌이 되겠다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 속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에 공정과 정의는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유력 주자였던 박희수, 고경실 두 예비후보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할 경우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사법부가 마비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사 정리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진 장관은 또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가 합의해서 제출한 만큼 정부는 반대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외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제주외고 폐지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늘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외고 폐지 논의가 외고 학생과 학부모가 배제된 채 공론화 의제로 채택됐다며 제주 외고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활성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체국 전산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돼 제주 지역 이용객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30분 동안 우체국 전산망이 마비돼 도내 우체국에서도 우편물 취급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마다 이용객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었는데 우체국은 우편 접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된 27살 손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환전 금액의 1.6%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원화를 송금받은 뒤 중국 계좌로 그만큼의 위안화를 송금해주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안정자금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제주지역 상공인 경제현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4.8%는 코로나19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요인으로는 내수 위축이 36%로 가장 많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경영 안정자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시가 중앙 지하도 상가 임대료를 30% 감면합니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입점 점포당 월평균 6만 원이 감면됩니다. 현재 중앙 지하도 상가 전체 연간 임대료는 10억 원가량으로 제주시는 임대료 감면에 따라 입점 상인들의 부담이 총 3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중앙 지하도 상가 전 구간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국민 안심병원이 네 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한마음병원과 중앙병원에 호흡기 질환자가 다른 환자와 분리돼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용 병동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오늘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은 지난달 26일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 결과 서귀포시 도흥동 선거구의 김대진 후보, 대정읍 선거구의 박정규 후보가 공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